알 수 있는데요. 발품을 팔지 않고는 이렇게 짙은 가을 향기를 느낄 수 없겠죠? 완만하게 이어지던 산의 능선을 지나 만나는 아찔한 바위지대. 이 구간을 통과하고 나면 드디어 정상! 아, 좋다! 경기 챙긴다! 아, 지기 주네! 바다에 피어난 한떨기 연꽃 같다 하여 이름 붙여진 섬 연화도. 바다 색깔 좀 봐. 그 어떤 꽃보다 웅장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풍광과 통영 팔경 중 하나로 꼽히는 용머리 해안까지 연화도 최고 경치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요새 여기가 사진 찍기 딱 좋은 곳인가요? 어때요? 예. 앞뒤가 딱 트여가지고 전망도 좋고 사진이 잘 나오겠네요. 바다 쪽에 있는 섬 쪽에 특히 산들을 보면은 양 좌우에 이렇게 탁 트인 바다가 보이니까 산행하는데 훨씬 더 즐거움이 배가 된 것 같아요. 아주 감사. 김밥 하나 준비. 아이고, 어디십니까? 아, 일단 카메라 내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에서 받은 감동을 금방 내려놓기 아쉬운 사람들을 위해 곳곳에 휴식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다들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김밥 먹고 있는데요. 김밥이 알레미 돌아봐 삐지 먹고 있으면 짜장면 꼬피에 호흡 안 가는데 그때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로 웃음을 선사하는 분. 아이 러브 유 드라마 빼지 몽기 스피너 짜장면 껍데기 볶음밥 안 깐디 골라가 여봉 낭종이 골 쓰고 까치가 싹 드라마 좁혀 그것이 김밥의 모든 재료가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오개국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도 맛있다는 건가요? 아, 그만큼 맛있다는 거냐 그게. 이렇게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다 재밌습니다. 먹고 보고 즐기는 거죠 다. 먹는 재미, 보는 재미. 장바람이라고? 이 작은 김밥이지만 이런 환경에서 먹으니까 정말 꿀맛이고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자연 환경에서 우리 같은 직원들과 이게 좋은 바다도 보이고 정말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어디서 누구랑이 중요하잖아요. 탁 트인 풍경에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소중한 사람과의 정이 깊어갑니다. 대부분 어업을 겸하는 섬 주민들. 연화도의 선착장에선 주민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풍경들이 곳곳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어 잡으시려고 자르고 있는 겁니다. 멸치 자르고 있는 겁니다. 바다가 깨끗하고 사계절 적당한 수온이 유지되는 연화도는 낚시도 잘 되지만 양식업이 발달한 섬인데요. 그중 연화도 명물로 꼽히는 게 바로 고등어 양식입니다. 먹이를 던져주자 바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고등어 떼 보이시나요? 오! 옥빛 바다가 온통 은빛 물결로 변하는데요. 고등어예요? 네. 잘 되죠. 자연 환경 그 수온이 너무 그 아니 겨울에 수온이 많이 내려가거나 그러면 힘들어요. 성질이 워낙 급해 살아있는 상태로는 보기 힘들다는 고등어. 양식에 성공한 곳이 손에 꼽힐 정도로 까다로운 어종인데요. 연화도 고등어 제대로 다시 한번 볼까요? 먹이를 던져주자 부지런히 먹이를 낚아채는 고등어 떼. 기운 찬 모습이 건강한 연화도의 바다를 꼭 닮았습니다. 푸른 등빛 자랑하며 팔딱이는 고등어. 연화도에선 흔해도 다른 곳에선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자태라네요.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고등어는 바다 향기 그대로 담아 아내에게로 직행. 혹시 능숙하게 회로 썰어내는데요. 고등어 회? 워낙 회로 먹기 힘든 어종이라 고등어라고 써놔도 믿지 않는 손님이 있을 정도라네요. 고등어는 이제 우리가 먹을 때는 쪼리 먹고 하는 거지. 해 먹는 거는 나는 사실 이게 지금 오늘 말은 들었지만 고등어 포트는 거 사실 TV에만 봐지 처음 봤어요. 연화도에 왔으면 꼭 맛보고 가야 한다는 고등어 회. 그 귀한 맛 보려는 사람들로 부두가 포장마차는 언제나 만 원입니다. 이른 시간에도 자리를 꽉 채운 사람들. 드디어 쫄깃하고 찰진 속살을 드러낸 고등어 회가 등장하고. 야, 얼마나 맛있을까요? 맛은 없죠. 한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고등어 회. 비리지 않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데요. 회 좀 먹어봤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 고등어 회가 회 맛의 완결판이라고 불린다네요. 고기 자체가 성질이 급하니까 이게 그 접할 수 없잖아요. 마산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배 안에서만 접할 수 있는 고기니까 자살 녹네요. 거의 우리가 이제 고등어 잡아서 구이를 해 먹었는데 오늘 이거 회는 처음 해가 먹습니다. 고기의 신선한 부드러운 맛이 딱 끝내줍니다. 뭐라 포렌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연화도의 명물 고등어 회까지 맛보고 좀 더 특별하게 연화도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 봤는데요.